자, 계속해서 2015 아육대 사상 최초로 여러분께 선보이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자 씨름 단체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산소 같은 여자 아니죠? 자, 오늘만은 황소 같은 여자 걸스데이 미나 러블리함 뒤에 숨은 야성의 힘 붉은 삽과 휘날리며 씨름판을 접사로 레드 삽과 레드 벨벳 오늘 우리의 심쿵할 힘을 보여주겠다. 힘을 내요 삽과 파워 AOA 긴게 아니다. 기록지에서 나오는 차원이 다른 힘 괴력의 앞다리 걸기 나인 뮤직 박정식 미녀들 AP 우리 윤보미야. 윤보미 거의 장사거든요. 예. 상대팀을 무참히 눌러 주리라. 어떻게 위 아래 위 위 아래. 자, 위 아래로 누르기. EXID. 자, 나인 뮤지스 대 EXID. EXID 대 나인 뮤지스를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키가 좀 크다 보면은 위에서 찍어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체적으로는 유리하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경리와 혜린의 대결.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역대신의 제 단시간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2초의 대칭이가 나왔습니다. 2초 걸었는데 역으로 대친 네.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혜린의 빠른 판단력으로 걸었는데 역으로 넘긴 거죠. 네, 야, 양 선수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자, 이때부터 뒤지고 있는데 한이를 만났습니다. 자, 한이 같은 경우가 네. 철인 3종 경기 출신이에요. 체력이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기기 힘듭니다. 낮은 네. 자세로 자 한이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한이 넘겨요. 접시기 자 아 뜨겁습니다. 한이 넘겨요. 접시기 자 아 뜨겁습니다. 이거 못해 씨름을 네, 지금 있을 것 같은 거죠? 잡치기네 되잡치기 네. 예. 이때 네. 한이 선수가 네. 힙 중심이 뒤로 빠지면서 헬스맨을 유리했을 건데 아하. 힙 중심이 올라가면서 아하. 몸이 떠버렸어요. 힙이 그러니까 결국 아래로 가는데 위로 갔나요? 사방에 누가 올라갈 건지. 자, 다치마리 원이요 원이요 이모니 화이팅. 자, 다치마리와 소진의 대결. 자, 갑니다. 아, 굉장히 좋아요. 이게 남자 경기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서로 잡아치고 있어요. 이건 말이죠. 남자부 경기를 연상케 하는 굉장히 이제 걸어서 중심 자리가 바뀌면 안 되고 뒤로 가야 되는데 왼단의 중심을 잡았어. 예, 중심 이제 중심에 엇박자가 나는 바람에 돌아가 버렸어요. 자, 나이미주스가 2대 1로 EXID를 네. 힘겹게 두르고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AOA 대 걸스 대. 자, 네, 나옵니다. 유라와 해정량이죠. 근데 유라 형은 몸이 키가 170이에요. 자, 유라가 힘이 세요. 힘이 좋습니다. 들었어요. 자, 유라냐 유나냐. 자, 몸을 좀 걸립니다. 네, 랜덤거리. 이 지금 유라 정확히 걸어줘야 되는데 자기 다리만 들고 있어요. 자, 미치게. 자기 다리만 들고 있어요. 자, 미치게.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유라 형이 보여준 겁니다. 지 좀 걸다 보니까 유나 형이 힘이 빠져서 지금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힘찬미 힘미나. 자, 힘찬미 힘미나. 진짜. 자, 힘의 대결이에요. 자,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런데 잘 안 돼요. 미나가 끌려다니는데 자, 넘겨야 됩니다. 자,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찬미 형이 센데요. 찬미 자, 이제 뭐죠? 미나가 주저앉았죠. 네, 찬미의 네. 중심 흔드는 힘에 들려서 네. 네. 소진영이 잘해줘야 됩니다. 소진영이 자, 노장의 파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박빙의 대결입니다. 결전이에요. 아이고 소진아, 소진아. 예, 30대 연륜이 이제 폐기 앞에 무릎. 그러다 보니까 소진양이 걸리다 보니까 네? 이 해정양이 네. 이 다리가 들어가면서 중심만 밀어치기로 마무리를 하게 된 거죠. 자, AOA 승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AOA 준결승. 에이핑크와 행복바이러스 레드레벳의 대결입니다. 유리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셨어요. 자, 예리의 힘이 좋다고 그랬고요. 남주가 다리가 길죠. 남주 다리 길어요. 자, 빙빙 돌아요. 자, 기술이 딱히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자, 뭔가요? 자, 뭔가요? 이거 방송사고 아닌가요? 누가 이겼죠? 네. 남주가 이겼죠. 왜냐면 저기 예리가 다리가 짧아가지고 다리를 못 걸고 있어요. 예리는 네. 넘어지면서 웃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에이핑크 1대 0 승리입니다. 네. 자, 일단 에이핑크 좋아요. 자, 좋아요. 슬기 안타리.
자, 하영. 밀어치기. 하영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2대0으로. 2대0으로 에이핑크가 4강에 올라가네요. 에이핑크가 2대0으로. 시크릿, 시크릿의 티아라. 자, 흰민, 흰민.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밥심으로 도전하는 우리 흰민, 효민이냐. 자, 역시. 아, 밧다리! 이게. 네, 대식이죠. 저 감히 한마디 해도 되나요? 이거 이게, 혹시 이번에 예, 씨름 예. 베스트 하면 뽑히지 않을까요? 네. 한양이 어쭈 하면서 네. 한양은 뭐 패대기 치지도 않았고 그냥 내려놨어요. 송지훈 대 소연의 대결. 자, 뭔가 걸려고 그래요. 네. 아이고. 자, 송지훈. 자, 소연은 안정적인 자세. 그렇죠. 아, 이거 이번에도 예. 이번에도 뭐 한 거죠? 자, 뭔가 걸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걸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미래치기다 그죠. 자, 아, 교성 넘어지겠다. 아하. 아, 저 놀라는 표정 보세요. 저 본인이 몸이 뜬 걸 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티아라가 네. 2대 1로 시크릿을 제압하고 맙니다. 준결승 첫 번째 붙을 팀은요. AOA 대 AP. 네. 자, 윤보미 양은 첫 출전이고요. 네. 아, 어떻게 붙여요? 윤보미. 자, 윤보미 장난 아니에요. 윤보미 만만치 않은데요. 자, 바다리 걸려 그랬어요. 자, 아, 윤보미가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계속 막 공격하는데요. 자, 3백전. 1. 자, 땡. 그만. 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제 연장전. 네, 1분입니다. 네. 지금 여태까지의 대결이 말이죠. 1분 안에 모두 승부가 났기 때문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룰입니다. 네, 요게 네. 30초가 또 지나가게 되면 자, 30초의 추가 시간입니다. 이 안에 승부가 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 좋아요. 자, 이번에 치게 되면 500명 앞에서 최종 승리. 네. 좋아요. 자, 이번에 치게 되면 500명 앞에서 최종 승리. 네. 윤보미 승리. 5명. 네, 지금 확 돌아가니까 네. 찬매의 중심이 왼쪽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아하. 네. 이러면서 약간 보미 형이 팔이 먼저 닿지 않았나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니요, 다리가 먼저 닿았죠. 몸이 먼저 닿고 예. 네, 돌아갔습니다. 아, 자, 좋습니다. 이게 계속 게임이 진행이 되면서 노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 자, 30초 남았어요. 자, 대치기든 재치기든 뭘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 유나 들어올려. 아, 위험해요. 유나 위험했어요. 자, 안 돼, 안 돼. 이제 연장전 가네요. 자, 다시 한번 체중 공개 위기에 선 유나 양, 하영 양입니다. 자, 이때 이제 서로 귓속말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색어 추석 내내. 추석, 매 추석마다 뜰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자, 와요. 자, 몸무게 공격이 자. 지금 이제 25초 남았습니다. 25초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씨름이라고. 오늘 참. 저런 그림들이 몇 번 있었죠. 먼저 네. 공격하다가 내가 이기겠지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네, 지금 유나가 네. 허리 삿발을 정말 잘 당기면서 자, 들어가죠. 남주 양이 약간 키가 크죠. 9결승 같아요. 자, 밀어치기. 자, 잠깐. 자, 이게 뭐죠? 어떻게 된 거죠? 네, 남주의 자세가 네. 전혀 안 무너졌어요. 네, 갓다리를 먼저 걸면서 들어가다가 무릎이 꿇렸어요. 무릎이 꿇렸어요. 네, 졌어요. 네, 진 거죠. 자, 오늘 AP. 자, 효민. 이렇다 할 기술을 못 넘기세요. 잡치기! 마무리! 마무리! 센치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애기예요. 애기야. 정말 예상대로 올라온 나인뮤지스냐 아니면 정말 예상외로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올라온 우리 에이핑크냐 대결인데요. 경기 임하시겠습니까? 정말 목숨 걸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로 해외여행 보내주세요. 자, 해외여행 지금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아, 나인뮤지스 새로운 기획사를 찾아보는 게 더 빠를 듯 하고요. 자, 이어서 골려를 변신하는 모습만. 자, 네. 자, 네. 여기까지 합격해야 돼요. 합격해야 돼요. 네, 여자 아이돌입니다. 우승하면 네.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우승하면 사장님 연락 없이 네. 이대로 여행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자, 윤보미와 지금 소진의 대결로 이제 대진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로 이제 체력이 많이 빠지거든요. 자, 마지막 결승입니다. 마지막 한 판이라고 생각하시고 젖 먹든 힘까지 다 동원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네. 1분의 시간을 두고 자, 5초, 4초, 3초 자, 여기서 넘어가면 끝인데요. 자, 서로 탐색전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30초의 연장전 자, 들어갑니다.
자, 둘 중에 한 명 누가 이길 것인가? 자, 윤범이 최종 공개할 것인가? 자, 최종 공개는 절대하지 않겠다는 집념과 악착. 간다. 네. 최종 공개 경보 음이 울렸네요. 윤보미와 수진의 네. 최종 공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최종 공개 심판만 보는 걸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심판만이 이제 걸그룹의 네. 몸무게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수진 양과 윤보미 양이 다 지금 쟀죠. 0.04 나왔습니다. 우와! 아, 갑자기 수치를 또 말씀하셨는데요. 윤보미 윤보미 어. 양이 최종. 자, 이제 병리와 하영의 대결인데요. 야, 박경리 형이 170이에요. 그렇죠. 자, 비슷한 신체 조건 이제 3cm밖에 차이 안 납니다. 안 넘어요, 안 넘어요. 윤비진이! 윤비진입니다. 병리 승리. 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1대1이 되는 건가요? 자, 결승전 답네요. 자,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예, 상당히 멋진 기술을 선보려고 했는데 경리가 그 힘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하. 바로 이때 졌다 싶었는데 중심이 잡으면서 그렇죠. 바로 여기로 왼배지로 다시 이게 씨름의 묘미입니다. 아니, 꽉 잡아 일어서. 자, 김남주냐 손성하냐. 힘 딱 주고 낮추고 자세 일단 낮추고 색전. 지금의 자세에서는 중심을 앞뒤로 흔들기 위해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하. 지금 서로 밀고만 있기 때문에 네네. 중심을 당 밀었다가 당기면서 돌아주는 거. 그래야 되겠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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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인 미드 2대1로 손상아 양이 네. 키가 큰데도 작아져서 힘이 나서요. 그러니까 중심을 돌면서 밀어주는 거. 돌면서 밀어버리네요. 네네. 이 중심을 상대의 중심을 못 따라오게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보내주시는 건가요, 그럼? 네, 아, 지금 방금 전 속보인데요. 사장님 문을 닫고 회사를 접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새로 나서 알아보는 게. 네, 정말 열심히 한 만큼 MBC의 평균 길은 173.5, 빅스의 캔의 길은 195. 자, 자 종아리 알이 생겼고요. 자, 그럼 다 같이 세레모니. 시작!